듣지 않으세요? 이 목소리가 거기 다 들립니까? 예, 저, 돈 있으면 좀 성능이 확 가는 걸 만들, 할 텐데, 성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크게 해봐. 사랑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모처럼 여러분과 이렇게 뵙습니다.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는 시작을 낮은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정당이나 세력의 울타리도 없고 이렇게 단출하게 여러분을 뵙고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력이나 정당의 울타리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정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새롭게 세우고 활성화시키느냐. 경제 대통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경제는 경제 전문가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는 경제가 일어설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의 기초가 서 있고, 나라의 법과 원칙이 서고, 나라의 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정부를 믿으면은 경제는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경제를 가장 잘한 대통령, 이 나라의 근대화에 초석을 닦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이 나라의 기초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정말 정직하고 품격 있고 자존심을 지키고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키며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는 5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권교체는 얼굴만 바뀐다고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이 망가진 시대를 다시 고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력이 갖추지 않는다면 얼굴이 바뀌었다 해서 정권교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십을 반드시 이번에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정권교체가 과연 정권교체다운 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제가 오늘 관음클럽 토론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도 질문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지지율이 보니까 아직은 두 번째고 그리고 또 현재 지지율로 봐서는 확실하게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분명치 않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만일 지지율만 본다면은 이 후보의 지지율이 50%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저는 지지율이나 현재의 상황을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정으로 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열할 시대가 어떠한 것인가? 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저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대법관을 두 번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냈고 감사원장을 했고 또 정치에 들어와서는 제1당, 제1여당이고 제1야당의 총재 대통령 후보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일 제 일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제가 만일 제게 남아있는 손바닥만한 그런 평판이라도 지키고자 했다면, 저는 조용히 물러앉아서 돌아가는 모양이나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아마 미천이나 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이 5년에서 때를 놓친다면 우리나라는 영영 표류할 것입니다.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열 수 있는가? 저는 열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제가 나와서 제 개인이 욕을 먹고 제 개인이 어떠한 불명예를 당하고 할지라도 모든 욕설과 비판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와 시대가 뒤인 날, 너 그 어려운 때 어디 있었느냐?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너 그때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저는 삶의 의미가 없고 제게 그 많은 혜택을 주신 국가와 국민에게 머리를 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개인을 버리고 이 일로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념으로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관훈클럽에서도 말했습니다. 이제 경천 동지할 대변화가 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만만치 않는 나라이다.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저력 있는 녹록지 않는 국민이다. 이 국민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국민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이 국민은 역사를 새로 쓰는 국민이다. 이제 12월 19일에 우리 국민은 모두 마음을 합쳐 우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며 처음 보는 역사의 처음 보는 아름답고 깨끗한 정부, 이 시대를 열어가는 그야말로 새로운 미래의 대한민국을 여러분 앞에 선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은 제가 매우 외로워 보이고 공룡과 맞선 외로운 전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저는 두 번 대선에서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과 그 큰 당의 조직과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얻고도 두 번 졌습니다. 왜냐? 국민의 마음을 얻기 못해서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면서 저는 그 많은 세력과 조직과 기라성 같은 인물이 옆에 없지만은 제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 국민의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바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거짓말 잘하고 요령껏 세상을 살아가고 또 적당히 분칠해서 넘어가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큰소리 치고 집단으로 때를 쓰면 통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이 통하고 원칙이 통하고 질서가 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갈 길을 갈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을 갖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이 졸업하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일자리를 못 찾고 사회에 진출해서 어두운 맛을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회창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젊은이는 나오면서 미래의 밝은 계획을 가질 수 있고 일자리를 갖고 그리고 확실하게 미래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돈만 벌면 되고 성공만 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대개비 크게 돈을 벌어도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허리가 휘고 어려운 삶의 하루하루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기업은 마음껏 뛰어서 세계시장에서 돈을 벌 때 공정하고 법의 규칙을 지키며 부패 없는 그러한 공정한 경제를 지키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중소기업은 이제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경제의 허리를 지킬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세계 자랑하는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우리의 경제의 앞길을 선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평범한 사람이 안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평범한 사람이 오손도손 가족과 함께 미래를 또 그리고 자손들의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나라. 저는 이것이 제가 꿈꾸는 따뜻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안정된 기초에서 우리는 이제 뛰고 세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연방제 수준의 작은 강한 정부, 싱가포르나 핀란드 같은 그런 강한 작은 나라가 5개, 6개 모인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강소국 연방제와 같은 이러한 대한민국은 싱가포르나 핀란드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앞으로 세계 속에서 뛰어가는 선진 한국의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12월 19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많은 세력이나 당원이나 조직이 없습니다. 그날 여러분께 투표하러 가시도록 권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께 분명히 표를 찍어달라고 설득하고 다니는 그러한 운동원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기호는 12번입니다. 제가 한나라당 후보일 때는 항상 1호 1등이고 어디가나 제일 윗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일 마지막 끝자리에 12번을 받고 어디 가든지 끝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12월 19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회창이가 되었다는 기분으로 진정으로 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올곧고 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회창이를 청와대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12월 19일에 열심히 뛰면서 저에게 한 표를 던져주시고 옆 사람에게도 한 표를 던지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